안녕하십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 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핵 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온결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 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